안녕하세요. 저숨 찾아오셔서 감사합니다. 항상 구독, 코멘트, 오늘은요, 선물을 살 거예요. 그냥 선물 사는 게 아니라, 진짜로, 진짜 선물. 진짜 이번 주 금요일에 크리스마스인데 크리스마스에 줘야 되는 선물을 여러분과 함께 사는 건데요. 선물이 어떤 선물이냐면 이거 우유 해가지고 내는 거 있죠. 달거나 커피 할때 쓰는 이게 밀크 프로터라고 해서 이거 시크릿 센터라고 들어봤나요? 시크릿 센터가 뭐냐면요. 혹시 모르시면 친구들끼리 아니면 교회에서 아니면 뭐 학교 클럽에서 아무튼 사람들이 모여서 이름을 직접 골라도 되고 컴퓨터가 골라줘도 되고 근데 골라서 내가 누군가의 시크릿 센터가 되고 비밀 센터 그리고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한테 시크릿 센터 되고 이제 내가 뽑은 사람한테는 나는 선물 드리는 거고 그래서 선물을 어떻게 살까 고민하다가 그 있잖아요. 선물 하나 열면은 또 하나 열고 또 하나 열고 또 하나 열고 그러는 그걸로 하려고 하는데 제가 선물 그 래퍼가 없어졌어요, 집에. 그래서 이런 쇼핑백 있죠. 쇼핑백을 잘라서 쓸 건데, 제가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, 일단, 제일 안에 있는 거는 이게 웃기게 파리바게뜨. 점점 위로 올라갈수록 더 비싼 걸로 하려고요. 그래서 거치. 걸릴 수도 있으니까 바로 시작하면서 설명을 같이 할게요. 근데 박스들이 여기 안 보이시지만 하나씩 보여드릴 텐데 뭐 시리얼 박스도 있고 여기 막 아마존 박스 있고 시리얼 박스 있고 그래서 여기 요거 간초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할지 아직 다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일단 해보면서 알게 될것 같아서 저는 좀 그런 스타일이 되게 계획 그렇게 많이 안 짜고 그냥 막 하다가 되면은 잘 되고 안 되면은 망쳐지는 그래서 여러분 앞에 제 계획을 말했는데 그래서 일단 제일 안에 있는 건 선물 자체 웃기게 파리바게뜨로 로고 부분이 나와야 돼요. 어떻게 하면 손잡이를
카드는 아직 안 만들었고요. 카드는 카드보다 그 이번 시크릿 센터는 편지를 써오래요. 그 사람 위에 편지. 그래서 편지를 써야 되는데 뭘 쓸지 모르겠어요. 카드 만들까도 생각 중이에요. 종이가 되게 두꺼워서 잘 접어줘야 돼요.
점점 단계 올라가면서 더 이쁘게 나오겠지 뭐. 그쵸? 저 너무 더워서 모자를 벗었어요. 훨씬 시원해요. 다음에는 오케이 슈코를 그럼 마지막으로 하고 이거는 클럽 모나코로 할게요. 근데 문제는 클럽 모나코가 제일 두꺼워요. 이 손잡이 봐요. 종이도 아니에요. 이건 완전 천이에요. 천. 일단 손잡이를 자르고 그 다음은
사는 종이는 이유가 있나 봐요. 제 상상으로는 이거 진짜 예쁘게 나왔는데 실제는 저를 우습게 보네요. 와, 이렇게 선물 못 사는 건 진짜 제가 거의 미안해지고 있어요. 받는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. 그래도 재밌길 바래요. 근데 진짜 선물 사는 종이 따로 왜 파는지 알겠다. 이제 안 들어가면 큰일 난 건데 아까는 들어가줬으니까 이제 안 들어가 안 돼 아까 들어갔는데 예상대로 안 돼가는 게 이런 겁니다. 뚜껑도 안 닫히네. 건지로. 벌써 문제가 보이는 게 건지는 손잡이가 여기 로고까지 들어와 있어서 수술을 해야 돼요. 손잡이 뜯어내는 거랑 그 밑에 뜯어내는 건 너무 시끄러워서 그냥 해버렸는데요. 결과는 이렇게 생겼고요. 이제 이거를 박스 커버를 하면 돼요. 산 파리바게트 그게 제일 예쁘게 나온 것 같아요. 어떻게 하다 보면은 잘 되겠죠?
사실 제일 걱정되는 게 휴거버스인데요. 휴거버스가 제일 두껍거든요. 대충 완성된 건데요. 마지막 테이프 하나. 되게 못생겼어요. 만약에 이거 학점이 있었으면, 만약에 선물 사는 수업이었다면은 저 이거 시험 망한 거예요. 자, 마지막 캘빈 클라인입니다. 캘빈 클라인 신발 박스. 이것도 안 들어가면 진짜 웃기. 완전 두꺼운 정도가 아니에요, 이거는. 아, 근데 이거 버스가 참 이쁘긴 한데.
이거 처음 해보거든요. 주셔서 감사합니다. 여기까지 한번 볼 확률이 되게 낮을 것 같은데 완성한 거 보고 싶어요.